이건 누구예요? 오랜만에 컨버스를 샀습니다. 230 사이즈를 주문했어요. 짜잔. 이게 이름이지? 척 70? 아, 이게 척 70 빈티지 딥 보르도 색깔이고요. 이번에는 하이로 사봤는데 얘 뒤에 로고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돼 있고 한번 신어볼게요. 근데 이렇게 신는 게 맞는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어쨌든 컨버스 끝났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응? 너 얼굴이 왜 그래? 건강 산채밥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 사서 그냥 넣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한번 사봐야겠다. 그거 귀엽더라고. 그 롯데백화점에서 거 있거든요. 이거를 10분 정도 불려서 초밥을 해 먹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섭취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저녁에 남편 오면 같이 해 먹을게요. 짜잔, 귀여운 키친 글로스예요. 이거는 이거 CCOC 브랜드에서 만든 것 같은데 끝에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되게 두꺼워요. 이게 이중으로 돼 있나? 네. 이게 이중으로 돼 있어서 한 겹이 되게 두꺼워서 저 뭐 베이킹하거나 요리할 때 받치고 쓰고 색깔이 예뻐서 뭐 더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플레이트예요. 이게 쌀 겨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매트한 질감이고 약간 플라스틱 같기도 하지만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조금 사용하는데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에 많이 불려놓거나 그러면 안 되고 물기가 많은
음식들 담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뭐 다 안 돼서 손으로 세척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예뻐서 다 용서가 되네요. 쿠키나 디저트들 올려서 먹기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타원형으로 골랐습니다. 밥 안 먹겠다. 응, 밥 안 먹겠다. 이거 아니, 제대로 들어봐야지. 오. 기다려. 아이고 잘했어. 기다려. 이거 해야겠다. 또 먹었어? 이번에. 안 하려고 해, 무피니. 조심스럽게 안 해. 이번에. 아, 귀여워.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하자. 무피니. 안 하려고 해. 또? 얼굴이 약간 나이 든 것 같아 이제. 그치 약간. 나이 든 것 같아. 어른 얼굴이야. 귀엽긴 한데 그래도 약간 그 애기미가 조금 없어졌어. 애기미 어디 갔어? 한 번 더 하겠어. 또? 안녕. 피니 난리 났어. 내 입 깨물은 거 아닌가? 놀래라. 무서웠다. 다 먹었지? 버터 머핀이. 우리 그만 급하자. 그만하자. 이제 끝. 그만하러 갈까? 머핀이. 이거 하러 갈까? 오늘은 이거 산채밥 산 거 솥밥 만들 거고, 여기 이걸로 고기 한번 구워볼게요. 쌀을 이렇게 불려놨어요. 이거를 이제 10분 정도 물에 불려줄게요. 이거는 참치액이에요. 참치액 한 큰술. 완성.
좋다. 자, 먹어보세요. 건강한 맛? 고기도 맛있어? 양념장이 맛있네. 고기 아주 잘 구워졌죠? 고기 진짜 맛있네. 와, 너무 맛있어.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돼지갈비 이거는 갈비. 파스타 샐러드 샐러드 뱅쇼 그리고 뱅쇼 짠 건복기는 좋지. 맛있다. 이게 누구야? 여기 왜 왔죠? 이거는 누구야? 누리가 왔어요? 코봉이. 여기 코봉이 집합이야, 여기 지금. 코봉스? 막내 코봉? 어? 그 드레스 코드 맞춘 거야? 초록색으로 입고 왔어요. 아, 귀여워, 이 누리. 친하게 앉을 수 없니? 또 모자 잘 어울리네. 또 벗으려 그래. 그래, 모자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아니야, 머핀나. 꼬봉이 좀 비켜줄래? 그래. 지금 모자 쓴 강아지끼리 좀 찍게. 버터 모자 잘 쓰고 있네. 원래 되게 싫어하더니. 셋이 왜 이렇게 웃겨? 니 진짜 웃기더니. 야, 너네 뭐 하고 있냐? 둘이 뭐하냐? 귀여워. 저 누가 저렇게 놀아보지? 나는 왜 안 주지? 귀여워. 셋이. 버터! 버터 여기 봐! 버터! 귀여워. 이건 썸네일 각이야. 셋이. 앉아! 여기 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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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완전. 어, 진짜 맛있겠다. 너무 기대됩니다. 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오! 와, 진짜 맛있겠다. 오빠 완전 잘 됐어. 대박. 파는 거 똑같아. 진짜 오빠. 맛있어요. 어. 우와, 뭐야 이거? 야. 진짜 맛있어. 진짜 촉촉하다. 그냥 진짜 파는 거 있으면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네. 야. 빠밤. 빠라밤. 빠라. 빠라바라바라빠빠. 뭐 하는 거니?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서가
우리 큰 유익이 됩니다. 아침이 있고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고 시간 1년에 4개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4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제가 올리브영 세일할 때 가서 좀 산 건데 같이 좀 열어보려고요. 이거는 아비브 어성초 스티커. 이거 진짜 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는 건데 기획으로 세일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힌스 세컨 스킨 파운데이션이고 저는 21호를 구매했습니다. 짠! 너무 예쁘죠? 이게 되게 촉촉하다고 해서 겨울에 쓰려고 골랐고 여기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같이 증정용으로 판매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힌스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기획 세트. 이것도 워낙 유명한 아이템인데 저는 클리어를 골랐고 사실 클리어 말고 라이트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더라고요. 이렇게 벨벳 디자인이고 이렇게 힌스 로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광이 나는 건데 이게 파운데이션 위에 하면 약간 밀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잘 사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죠? 어노브 헤어팩이에요. 닥터포웨어에서 나온 제품이고 닥터포웨어에는 많이 썼었는데 헤어팩은 처음이거든요. 트리트먼트, 본품이랑 100ml 이렇게 세 가지 기획으로 들어있고 제 머리가 되게 건조한 편이라서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힌스 립스틱 쓰고 있었는데 거의 다 써서 비슷한 색으로 틴트를 구매했습니다. 3CE 제품이고 약간 이런 컬러예요. 처음에는 부드럽다가 바르니까 약간 매트한 질감으로 변해서 MLBB 립으로 잘 쓸 것 같습니다. 물광 퍼프 이거 좋다고 하더라고요. 필리밀리 물에 적셔서 사용하는 퍼프예요. 힌스 파데랑 잘 어울렸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한번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응? 간식? 호빈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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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빈이 빵야! 호빈이 빵야! 빵야 할 줄 알지? 호빈이 빵야! 빵야 까먹었어? 호빈이 빵야! 호빈이 엎드려! 엎드려! 빵야! 호빈이 빵야! 아니야. 자, 호빈이 빵야! 여기 있지? 호빈이 빵야! 빵야! 호빈이 빵야! 어, 빵야! 빵야! 엎드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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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 하이파이! 잘했어. 또 먹고 싶어? 제주도에 사는 제 친구가 말차 쿠키를 좀 특별 주문해서 만들어주려고 또 이렇게 베이킹을 시작합니다. 우선 버터 녹여야 되는데 오늘도 LMB류 버터 사용해볼게요. 이제 스쿱으로 떠서 여기 핀닝할게요.
이제 구우러 가겠습니다. 또 먹고 싶을 수가 있어? 뭐 먹고 싶어? 맛있는 냄새가 나? 저희는 지금 2021년 마무리로 지금 누리집이 왔습니다. 여기는 누리집. 같이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합니다. 지숙이 유튜브 활동. 네가 유튜브 활동했니? 내가 유튜브 했지? 제대로 키우자고 해서 제대로 시작을 하고 머핀 화이팅 해. 아 이거는